예약하신 분이신가요? 네, 일단 앉아주시고. 잘 찾아오셨네요. 여기 찾아오기 되게 힘들지 않으셨나요? 네, 맞아요. 여기가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죠. 저희 체만수샵이 최근 2년치 예약이 꽉 차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객님들도 막상 오려고 지도를 검색하시고는 못 오겠다고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. 그래서 고객님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. 우선 최면수 클리닉 바르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. 저희 최면술샵 방문은 처음이시죠? 그럼 최면술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없으시다고요? 그럼 최면술을 받고 싶다는 동기를 여쭤봐도 될까요?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, 아, 귓속말로 직원분들도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매니저님, 잠깐 나가주시겠어요? 네, 죄송합니다. 네, 고객님, 이제 고객님은 저랑 단둘이 남아있어요. 네, 말씀하세요. 네. 비트코인 암호 때문에 오셨다고요? 아, 세상에. 10년 전.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두시고 암호를 잊어버려서 여태 못 찾고 계신다고. 얼마를 사셨는데요? 100주. 10년 전이면 그때 당시 3,000원도 안 되는 시기 아닌가요? 그쵸? 제가 알기론 지금 거의 10,000배 이상 올랐어요. 진짜 천문학적인 수치인데. 그걸 못 찾고 계신다고요? 아, 대박.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시고. 잠시만요. 계산기 좀 두드려보자. 고객님, 지금 거의 몇십억이게 말을 잊지 못하겠어. 몇십억이 있어요. 정말 다행인 건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 능력은 없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 그리고 어떤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최면술샵을 운영하고 있고요.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기억을 파헤쳐내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정말 잘 오셨어요. 찾으셔야죠. 그게 어떤 돈인데. 네? 아, 정말 찾게 되면 저한테 1억을 주신다고요. 아, 말이라도. 아, 그럼 거절하지 않고 기
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당장 세면술 클리닉을 시작할 건데요.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선 고객님, 오로지 비트코인 암호, 비트코인 암호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세요. 머릿속에 잡생각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오로지 비트코인 암호만 머릿속에 있게 해주는 작업입니다.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
무의식 속으로 돌아갈 겁니다. 2단계에서는 제 마력이 가장 중요한데요. 요 마법의 시계를 봐주세요. 이 시계를 보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길 겁니다. 잠들면 아마 무의식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자, 고객님,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 무의식 속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시계를 봐주세요. 마지막 단계인데 정말 강력한 마법이 시작됩니다. 이건 제 마력도 엄청나게 소비되는 과정인데요. 너무 강력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좀 올 수 있어요. 잠이 잘 안 들 수 있습니다.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겠죠. 우리는 비트코인 암호를 찾아야 되니까요. 10년 전 의식에 집중합니다.
먹이시죠. 비트코인을 사고 계신다고요? 설정에 고민을 하신다고요? 좋습니다. 정말 딱 그 원하는 순간에 갔네요. 네. 집중하세요. 암호가 뭔지. 말씀하세요. A C L 3 대문자 B 소문자 B 8 느낌표 현실세계로 의식을 돌려내겠습니다. 주머지를 얻을 수 있으니 참아주세요.
소식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. 온전히 돌아왔는지 제대로 확인 한번 해주고 수고하셨습니다.